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디 왜 왔느냐? 역시나 지난주에서 산에 왔고요. 지난주는 어디 산에서 여러분들 도움드렸죠? 바로 남양주에 위치한 백봉산 능선에 수리봉에서 도움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어디 산이냐? 바로 역시 남양주와 노원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불암산에 왔습니다. 불암산은 해발 510m 이상의 높이의 산이고요. 정상에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펄럭펄럭 펄럭이는 태극기 앞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정상은 아무래도 인파들이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약간 아래로 내려와서 정상보다 약간 아래 470m 정도 되는 곳에서 전경이 좋죠? 맑은 하늘이 보이고 근데 아까 오전에 굉장히 맑았는데 약간 흐려지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바로 뒤에 보이시는 아파트들 보이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아파트들이 우측으로 보이시는 곳이 바로 구리 갈매지구, 그리고 좌측으로 보이는 곳이 남양주 별내 신도시죠. 그런데 이제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계, 그리고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개발한 곳이고, 이제 별내 신도시는 2만 6천 가구, 그리고 구리 갈매지구 같은 경우는 만 가구가 조금 안 되는 미니 신도시, 그리고 별내 신도시는 중소형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춘선 별내역이 있고, 더불어서 4호선 별내역, 그리고 8호선 별내역까지 생긴 트리플 역세권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참 조성이 잘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넓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업지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죠. 신안 인수비를 앞에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상업지 주변으로 별내역 주변의 상업지의 상권이 이제 조금 그 옆에 메가볼 시티가 연장이 되면서 더뎠지만 결국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안 인수비를 앞에 스타벅스,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올리브영 다이소가 함께 들어오면서 그 앞에 상권 또한 굉장히 좋은 상권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신도시 뒤로하고, 그리고 맑은 하늘 산에서 또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도움을 드리죠. 네 가지네. 오늘은 부동산까지, 부동산 그리고 좋은 경치 더불어서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고, 그리고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또 도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등산객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제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HLB 시작하는데 저렇게 까마귀도 날아다니고. 일단은 최근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보고 가야 돼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느냐? HLB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찌라시죠. 찌라시로 인해서 또한번더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어떤 찌라시예요? 바로 FDA 승인. 이게 제대로 안될 것이다. 이런 악성 루머를 이제 세력들이 퍼뜨리면서 이게 사실 공론화 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복현 금강위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공매도 관련된 토론회를 여는 직후에 공매도 세력들이 또 신한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 폭탄 물량을 투하하면서 50만 주 이상을 한 번에 내던져버렸습니다. 오전만 해도 8만 주를 내던지고 있었는데 그게 오후 들어서 50만 주 이상, 오후 3시, 1시 넘어가면서 3시에 접어들면서 장이 마감되기 전까지 폭탄 물량을 투하를 시켰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에 바닥을 곤두박질을 쳤다. 그래서 분봉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8만 원대까지 후루룩 하고 내려갔죠. 10만 원을 돌파했는데 8만 원까지 내려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회복세가 빠르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이 박스권을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횡보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역시 10만 원을 넘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눌림목 구간을 여러 번 형성을 했지만 결국은 차트를 보시게 돼도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고 끌어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끌어내리고 올려주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향 곡선을 그려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10만 원을 돌파하게 됐고, 이렇게 악성 루머, 그리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된 물량 투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 강력한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강력한 모멘텀이 어떤 모멘텀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금 파이널 리뷰 그리고 FDA 승인 NDA 시판허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바로 캄렌리 주막과 리보세란비의 병용요법 지금 치료제죠. 항암치료제 그리고 면역치료제입니다.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FDA 승인 그리고 NDA 시판허가를 통과하면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그 이 항암제를 따라오는 밑으로 16개 파이프라인을 조성하고 있는 신약들이 또 임상 2상, 3상을 지금 통과를 이루어내고 있고 역시 뒤이어서 FDA 승인을 통해서 이 모멘텀들이 추가로 터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제가 이제 증권사도급을 보여드릴 건데 증권사도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뭐 이렇게 메릴린치 같은 외국계 증권사들의 수급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도 물량, 던지는 물량 없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물량을 쓸어담고 있다는 거죠. 물량을 쓸어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들의, 근데 이들이 왜 매도 물량 없이 쓸어담기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연일 매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만 봐도 HLB가 앞으로 제가 만약에 HLB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최소 15만 원까지는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들이 계속 매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 측 대형 증권사들 또한 매도 물량 없이 매수 물량을 계속 쓸어 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HLB가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그 9개 계열사와 함께 3년 동안 무려 7천억이라는 투자 자금을 모집을 했어요. 바로 CB와 BW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바로 결국은 9개 계열사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진양곤 회장이 주가를 또 계열사 주가를 이제 사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FDA 승인 이후에 16개 파이프라인을 조성하고 있는 신약들의 추가 FDA 승인 NDA 시판허가로 인해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히 3개, 4개 회사들이 합쳐서 인수합병을 이루어낼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셀트리온이 제약과의 지금 인수합병, 헬스케어와의 인수합병이죠. 그리고 제약과의 인수합병을 추가로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홀딩스를 나스닥 상장을 시킨다. 이 순을 분명히 밟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거의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 그리고 짐펜트라 같은 경우 이게 엄청난 램시마도 마찬가지예요. 대박을 터뜨렸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판매가 대비 지금 유럽 판매가 대비 4배가 넘는 짐펜트라 판매가로 이제 또 출시합니다. 새로운 용량을.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보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항상 적자에 있어요. 왜냐? 신약을 개발하는데 15년, 16년이 걸리고 그 신약이 개발돼서 상업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터지면 적자 전환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HLB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HLB가 지금 걷는 길이 어떤 것 같습니까? 기술이저지 주매출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바로 셀트리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결국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상업화를 시켜서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후속작들, 후속 치료제들의 역시 매출을 극대화시키면서 셀트리온처럼 적자 전환해서 이제 전 세계 빅파마,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이제 로슈 같은 노바스키 같은 기업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발더듬을 마련하는 게 이 시작점이 바로 리보세라니까 캄렌리 주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앞으로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한 악재도 없을 뿐더러 악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두 번의 공매도 세력들의 어찌 보면 공격을 받았지만 여기에서 근데 제가 좀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게 분명히 공매도 세력들이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그래서 위기감, 공포감을 조성해서 또 우리 주주님들을 시청자 여러분, 소액 주주들을 힘들게 했는데 만약에 이 8만 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져 꺾여 이렇게 끌어내렸을 때 공포심리 적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소액 주주님들 여기에서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5만 원 이상 주가가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수익을 죄다 놓친 겁니다. 중도 포기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이밍이 너무 좋았는데
이 타이밍이 과연 우연일 것인가? 저는 이게 의문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내부자가와의 결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밝혀져야 됩니다. 무조건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고, 왜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상황을 제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다시 이런 공포심리 적용으로 인해서 3차 공격이 들어올 건데, 들어왔을 때 우리 또 소액 주주님들 공포심리 적용돼서 또 여기에서 또 끌어내리니까 언제까지 끌어내릴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저점으로 고점 찍고 저점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그 공포심리가 적용돼서 또 여기에서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무조건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치, 하늘 예쁘죠? 맑죠? 미세먼지가 좀 많긴 한데, 그리고 뒤에 신도시를 뒤로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또 도움 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HLB는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대장주죠.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고점이 멀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알테오젠과 레고캔바이오가 따라오고 있지만 어찌 보면 별개예요. 그래서 HLB가 따라잡아야 되는 주가는 레고캔바이오나 알테오젠이 아니에요. 레고캔바이오는 사실상 HLB의 주가를 추격하는 입장이고, 알테오젠은 HLB의 주가를 넘어섰죠. 20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 HLB가 쫓아가야 되는 주가는 셀트리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같은 길을 걷는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매출 구조가 크게 있어요. 신약을 통한 상업화, 그리고 그 신약을 상업화시킨 후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의 대량 매출, 그리고 기술 이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위이기 때문에 HLB는 이제 셀트리온을 내 그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발자취를 따라가야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의 최강자는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고, 기술 이전의 최강자는 또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을 기술 이전으로 추격하는 게 레고캔바이오고, 그래서 알테오젠과는 또 거리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HLB가 셀트리온 주가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는 올해 한해는 무조건 왕의 자리. 올해 이제 내년 다시 또 대선이 시작될 텐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그 자리를, 왕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또 맑은 날씨, 좋은 날씨,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